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혹시 쉬고 계신 거였어요? 뭐 그렇죠. 지금 혹시 시간 좀 괜찮으시면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뭔데요? 텔레비예요? 텔레비는 아니고요. 뭐 그 비슷한 그런 건데 혹시 괜찮으시면 인터뷰 좀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 사장님은 되게 지금 뭔가 좀 못마땅하신 것 같은데. 뭐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죠. 작아 못 올라올 것 같아. 괜찮다고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올라갈게요. 올라오면 네. 잡아줄까? 혹시 뭔가 좀 못마땅하신 건 아니시죠? 그렇다고 내가 반길 이유도 없잖아. 아. 어? 아침에 MBC 나왔던 아니지 아이가? 아예 맞습니다. 아, 맞네. 네.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아침에 일어나가 맨날 그거 MBC 보지. 그래서 뭐 인터뷰 어떤 거 하려고? 일단 지금 한참 근무하셔야 되는, 운행하셔야 되는 시간 아니신가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왜 이렇게 한량처럼 놀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한량이 이렇게 예쁘네 또. 한량 그렇지 보이겠지만은 그래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둘이 앉아갖고 뭐 그냥 뭐 걱정하고 있었죠. 파업 중이신 건가요 그러면? 파업은 아니고요. 파업은 아니고 화물차 세워놓고 이제 어디 오토바이를 한 데다가 부득히기나 할까 그게 안 맞겠나. 그럼 정리하자면 지금 유가가 너무 상승을 해서 파업 중이시다. 너무 상승한 수준이 아니지. 이거 미쳤지 그냥. 그리고 파업도 아니고. 아, 그럼 다시 정리를 할게요. 유가가 너무 상승해서 그냥 한량처럼 놀고 계신다. 아이 또 말을 그래 합니까 또. 그냥 이제 일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이거지 지금. 물론 남지. 왜 남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딴 분들 다 하고 계시겠지. 울먹이 자먹기로. 근데 이거 불려가 하니 차라리 그거 차선을 이제 찾아보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하고 계신 거? 파업은 아니라니까. 일을 주면 해. 일이 없잖아. 어떻게 나 일도 없는데. 일은 좀 많다 하는 것도 돼. 없어. 잠깐만요. 일이 많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지? 일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겠지. 이동 받아가 갔다 오면 적자다. 안 할란다.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일이 이제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넘쳐흐르겠지. 파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파업이 아니라니까. 파업이 아니고 그 아저씨가 봤을 때는 파업처럼 보일 수 있지. 딴 사람이 봤을 때도 파업처럼 보일 수 있어. 지새끼들 진짜 또 일하라고 파업하는 지금 개새끼들. 죄송한데 욕은 하시면 왜냐면 이래 봬도 텔레비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이래가 안 된다 해가 그러니까 지금 대책 회의하고 있는 정도? 대책 회의를 하시는데 지금 두 분이서 하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 돌아보자 이유가 없어. 우리끼리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 뭐 못 하고 할 필요 없고 여럿이 모여도 똑같아. 방법은 없거든. 그냥 넋두리 하는 거지 뭐 둘이. 그럼 술이라도 한잔 하시지 왜? 술 먹으면 되나? 대낮부터 가면 대낮부터 술 먹으면 이제 그거는 진짜 저거 술 또라이라 어느 정도가 있지. 6시 이전으로 우리는 맥주 한 모금 또 이렇게 계시다가 또 운행을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정확히는 파업은 아니네요. 파업 아니라니까. 우리는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어. 돌아가야 될 거야 이거 또 물류는. 아 물류는 돌아가야 된다. 그런 책임감도 있으신가 봐요. 당연하죠.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우리 같이 화물하는 화물 동지라. 친하신 거 맞죠? 친하지. 둘도 없는 사이라.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신가요?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분이랑 이렇게 앉아 계셨던 거예요? 오늘 퇴근하려고 차 세워놓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붙잡아 앉아갖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요 앉아 있었는데. 아 저분은 되게 친한 척 하시던데. 또 좀 이상한 사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럼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건가요? 최소 한 500원. 리터당 500원이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300리터 같으면 얼마고? 30% 300리터면은 15만원 더 들어가네. 엄청나네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이 운임이란 것도 같이 동시에 상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안 오르죠. 운임을 올려줄 때는 어렵게 올려주고 내릴 때는 쉽게 내려줍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똑바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유가가 떨어졌다. 네. 유가가 떨어지면 네. 물류회사나 이런 회사에서 유가 떨어졌다고
빨리빨리 적용을 하고 올라가면 천천히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이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성인 표시는 해야겠다 싶어서 조금 올려주는 아 실례지만 사장님은 어떤 화물을 운송하십니까? 물을 운송합니다. 생수. 표정 뚱하신 사장님은 어떤 걸 운송하세요? 나는 없어. 없다니요? 이것저것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고정으로 뭐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니고 네 이것도 옮기고 저것도 옮기고 왜 그러신 거죠? 프리랜서 아 프리랜서 아 뭐 어디 특정 회사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건데 좀 설명력이 좀 부족하신가 봐요? 제가 원래 저래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래도 그 회사는 유가 상승에 대해서 좀 운임 상승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반영은 아마 해주긴 해줄 건데 네. 아직까지 뭐 발표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고 쭉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 이제 회사랑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래도 회사 소속이란 건 그나마 조금 낫네요. 뭐 그런 건 있죠. 네. 옆에 계신 저 사장님은 그러면 프리랜서시니까 그런 거는 반영이 전혀 없겠어요? 아니 프리랜서시면 그래도 일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거래신가요? 직거래는 아니고 중간에 이제 배차하는 알선소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하는 그런 것처럼?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어플이 있어 그런 사무실 업체들이 이제 거기다 업로드를 하는데 어디서 어디 가는 거 얼마 이렇게 그러다가 보면 지금 형편 없이 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거래는 아니니까 그런 회사들이 중간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고 중개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업체한테 얘기하면 그 업체는 본 화주라 그러지 화주들은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운임을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일단 알겠다 끊어봐라 그러고 다른 배차실에 또 얘기하고 저분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라면 유가 상승에 인한 뭐 운임도 동반 상승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기대할 수는 있지 기대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말했는 것처럼 공개적인데 올려놓으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무한 경쟁이니까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운임을 올려주지 않아도 할 사람은 있다 약간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안 해줘야지 이 단가에 안 하네 그럼 올려야지 해서 올려는 주겠죠 반영이 오히려 자들이 더 빠를 수 있죠 자들이란 건 어떤 뜻인가요? 자들 저 네. 아이들 아 저 아이들 응. 아 정리하자면 선생님은 회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 준다 다만 선생님 같은 프리랜서들은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굳이 중개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반영하지 않아도 할 사람들은 있다 그래서 뭔가 발전이 없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 맞죠?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화물 운송은 법제화되어 있는 운송 요금이 없습니다. 안전 운임제라고 그걸 만들어서 택시나 버스처럼 이렇게 일정 요금, 기본 요금 그런 거에 따라서 요금을 법제화하자. 무슨 말인지 알죠? 요약하자면 운임의 표준을 만들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하는 건가요? 알선소나 이런 데서 자기들한테 전압이 안 나온다고 그런 거 해보면 야들이 중간에서 똥 떼먹는 게 줄어들 거니까 그런 게 줄어드니까 반대하는 입장도 있잖아요 그게 아마도 제가 추측한데 뭐 다단계 알선이나 그런 안전운임제도 도입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런 다단계 알선을 일삼는 그런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고 이러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게 우려가 돼서 계속 반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잘 알아듣네 유통과정을 줄이면 돼요 그렇죠 맞죠 유통과정이 너무 많아 우리한테 오기까지 다단계 알선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단계 알선도 알선인데 수수료에 대한 걸 상한제를 누구신가요? 우리 친구라. 아. 나이키 두 개짜리 입고 왔나? 오. 왜 올라가? 이거 뭐 올라가? 방충망 괜찮았는데. 못 들어오네. 바람이게 너무 올라가. 방충망 밖에 먹이겠다, 야. 아, 저렇게 그냥 가시는 건가요? 그렇지, 못 올라가. 몸이 무거워, 못 올라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수수료 이야기했지 아 수수료 상한제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죠 그것도 법제화 돼야 됩니다 전부 다 법으로 좀 어느 정도의 테두리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테두리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들의 파업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휘발유 값을 추월할 거라는 소문이 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유가가 지금 500원 가까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수입은 얼마나 줄으셨어요? 지출이 150에서 200, 기본 150에서 200 정도 늘었어요. 지금 화물차가 지나간 소리 들렸는데 그럼 저런 분들은 만수른가요? 아니 저 사람들도 똑같죠. 계속 일하는 사람들. 아니 이 선생님도 고정차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나고 왔다 그러죠. 아 일하시고 이렇게 계셨다고요? 아 파업하시는 게 아니고? 몇 번 이야기 하노 지금? 귀를 막고 사나? 아니 저는 아 파업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뭐 보니까 남의 말 안 듣게 생겼네. 뭐라고요? 대나다 사람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누가 봐도 파업이라서 이거는. 고집 많게 생겼다. 예 뭐라고요? 뭐 혼자 뭐 쭈글쭈글 거리시는 것 같은데. 고집 많게 생겼다 하네. 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무 신뢰되는 말씀 아니신가요? 우리한테 신뢰를 또 범하고 있네 뭐. 제가요? 아이라카한테 자꾸 맡아가니.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닌 게 맞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선생님들의 뭐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뭐 계속 파업을 이어간다거나 아니면 차를 판매를 하신다거나 계획 있으신가요? 마땅히 할 게 없습니다. 아 선택지가 없다. 배운 것도 없고 배달하러 가야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선생님 잠깐만요.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배운 게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 뭐 트럭커나 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까지 해온 게 이거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새로운 시작을 하락하기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알겠고요. 저분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배달이나 해야지겠다고. 맞죠. 지금 딸배들 배달하시는 분들 욕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 거라. 아니, 배달하시는 분들이 돈을 그렇게 좀 잘 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차라리 배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보다는 아무것도 뭐 한 것도 없는데 이제 배달이나 하자 뭐 그런 거네. 오토바이 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치. 이종 소형 있으십니까 사장님? 볼보로 탄대. 혹시 볼보리란 건 그런 거 아닌가요? 좀 저배기량의 바이크를 좀 얕보는 그런 표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쿠터. 스쿠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힘들다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좀 먹고 살만하신 것 같아요? 몰라요. 서민형 되지. 좋은 거 건강한 거 못 먹고 살고 배고프고 끼니 거르고 하니까 폭식을 막 한다고. 지금 많이 먹어야 된다. 아 뷔페나 이런 데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은 와야 안 먹어. 그럼 선생님은 얼마나 드시나요? 그냥 막 미친 듯이 먹죠. 아 그만 갈 때까지 먹죠. 어디서 그만이라고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고 돈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좋은 거 있으면 저는 바로 팝니다. 좋은 게 없어서 그냥 네. 운전 그만하고 싶어요. 아 저는 늘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좋은 거 있나 없나 좋은 거 있으면 내 차 바로 판다. 아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제가 인터뷰하는 취지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럭에 좀 애정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럼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좀 옆으로 좀 비켜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왜 계속 하시나요?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다른 걸 해도 되는데 꼭 이것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딴 게 없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내가 낫지?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단 대두기가 없다. 네. 운송료 빼고 다 올랐다. 네. 제가 뭔가 좀 현장에서 사장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확성기 역할을 해서 좀 많은 분들께 이런 현실을 알려드리고자 쫓아다니고 있는데. 힘 좀 써주세요. 네트워크는 뭐래요 지금? 아주 이해를 잘하셨네요. 네. 한마디만 해도 되니까 적당히 해쳐 먹어라. 오. 법을 만들어 달라. 적당히 헤쳐먹으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들어주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도 선생님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장님들 수고하시고요. 네.